자, 축전 사자. 천하 3군의 개. 무사히 우의 영역으로 들어간 유비일행은 정식으로 적벽대전에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유비가 기거할 땅을 얻기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성도를 침략할 때죠. 근데 그 전에 먼저 형주를 먼저 얻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어? 유장군? 야, 유장이 여기서 갑자기 왜 유비를 공격을 해? 아직 성도 쪽에 가지도 않았는데. 네, 이미 뭐 유장하고 유비는 갈라진 사이인 모양이에요. 자, 낙성 전투라고 하면 여기서 낙성이 제가 아는 그게 네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역시 낙자가 들어가면 방풍이 이제 또 나서야겠죠. 본인이 죽는 전투라서 좀 그렇긴 한데. 야, 이 맵도 근데 자세히 보니까 성도 전투에서 뒷부분만 자른 거네. 어? 뒷부분만 잘랐어. 일단 군사다 보니까 참 이게 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아이템이 많아요. 네, 방송 나름 2편부터 추가가 되었는데 이 캐릭터를 해보신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기분 나쁜 곳이구만. 여기에 숨어있기라도 하면. 뭐 이거 알아서 살아나가야겠네. 이런 이런 조금 곤란하겠군. 그러니까 여기가 방콕이 죽은 낙궁파를 모티브로 한 곳이 맞긴 맞는 모양이네요. 그냥 이름부터가 낙궁파네. 죽는다. 자, 일단 방송 뭔가 지금 좀 써보고 싶은데 뭐 나가는 게 없어. 참고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참 특이하게 네, 장각하고 모션을 약간 공유하고 있죠. 일단 좀 4차지까지만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4차지만 어? 저기 지금 궁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되지가 않네. 아무리 방어력이 높아도 궁수에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야, 심지어는 평타 범위로 엄청 짧아서 엄한데 라곤 때문에 이거 때리지도 못해. 안되겠다, 여기서 일단 도망가야겠어. 도망가야겠어. 여기서 버틸 수가 없어. 아니 뭐 평타 범위가 뭐 어떻길래 지금 항아리조차 못 깨고 있나요? 아, 제발 형님들 저 차지 공격 한 번만 써보고 싶어요. 한 번만! 그러니까 지금 4차지가 그렇게 나쁜 모션은 아닌데 4차지까지 가는 게 지금 문제예요. 이거 뭔가 영 안 되겠는데? 일단 뭐 4차지하고 6차지가 일단 나쁜 모션은 아닌데 평타가 문제는 지독하게 구려서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래요. 아, 이거 진짜 평타 옆에 구멍이 엄청나게 뚫려있다 보니까 차지 공격을 이으러 가려고 해도 그 사이에 옆구리로 적병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 진공조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커버가 되는 게 아니네요. 커버가 안 돼, 커버가.
믿음직스러운 원군이여, 한숨에 눌러버려라! 야, 이거 평타 믿을 게 1타밖에 없는데? 야, 이거 1타가 제일 센 것 같아. 야, 1타 범위 봐. 야, 1타 범위가 지금 360도를 다 돌리고 있어. You spin me right, right, baby, right, right, like a baby, baby, all right, right, right. 야, 이거 1타가 그냥 최강인데, 얘는? 어. 이제 자세히 보니까 1타가 빙글 돌고 있어요. 강쾌의 상징. 빙글빙글 돌기. 어우, 이럴수가. 이럴수가. 1타가 최강인 캐릭터라니. 아니, 1타 빼고는 믿을 게 없는 캐릭터라니. 이 무슨 슬픈 현실이란 말인가?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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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럴수가. 제일 안 맞아. 제일 공격을 안 당해. 세상에나. 이틀 동안 무쌍 시리즈 캐릭터 중에 이따구로 플레이해야 되는 캐릭터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상에는 없는데 말이죠. 아이, 힘자랑 좀 그만 좀 해. 과연 훌륭해.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장수들은 저기 밑에도 한 명이 있군요. 아까 뭐 장임인가 머식인가를 잡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여기 어디였던 것 같은데. 네, 저 녀석은 뭐 전혀 다른 녀석이고. 어짜! 아이고. 이게 뭐 격투 게임에서 말하는 강제 연결도 아니고 이게 뭐니? 어? 네, 제갈량에 비해서는 정말 눈물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잡을 수 있는 애들은 다 잡은 것 같은데. 바깥에는 더 이상 적장이 안 보이고 말이죠. 여기도 문이 이렇게 그냥 닫혀있고, 일단 아군을 불러와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 빼고는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누가 내 상대를 해주지 않겠나? 방통 어쩌고 하는 놈! 내가 없애주마! 아니 무슨... 군사가 직접 가서 도발로 문을 열었어? 야, 뭐 공성병기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계책이라던가 전략을 써서 적을 끼워낸 게 아니라 군사가 가서 하는 게 그냥 도발을 해가지고 이제 네. 아니 도발도 어떻게 보면 계략은 계략인가. 참 뭐라 할까. 네,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군요. 얘는 뭐 강화부정도 아닌 게 뭔 일기토를 걸어. 오, 도운의 4차지가 부럽지 않은 이 성타 1타 공격. 야, 엄청난데요? 성능 보게. 내가 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일까? 네.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센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저 지용군은 누구니? 너인 뭐니? 양회와 고패. 냅둬라. 난 쟤네들 모르겠다. 유비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저는 그냥 유장 잡으러 갑니다. 유장 잡으러 가요. 얘네들이 먼저 선빵 친 거면 뭐 성도를 먹어도 그다지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을 것 같아.
사실 낙동파 전투 자체가 이미 네 유비가 성도에 들어가서 유장하고 짝짝꿍하면서 잘 대해줄게 해놓고 뒤통수를 이미 치고 있던 시절이긴 하지만요. 야! 누가 이긴 한번 해보자 그래. 안 돼. 2타부터는 안 돼. 어디까지나 1타만 믿고 가야 한비. 어우. 그래도 무쌍나무라도 강해서 다행이군요. 얘도 일단 분위기만 봐서는 분명히 무쌍나무에 속성이 들어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그냥 방송은 한 판만. 네, 굳이 확인을 하고 싶진 않네요. 여튼 평타 1타가 가장 강한 사나이 방송이었습니다.